팀을 응원하다 보니까 홈팀이 이기고 있을 때 관중석에 공이 떨어지면 공을 안 주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. 박스 안쪽 슛! 슈팅! 올대어차! 다시 한 번! 슛! 양동현이네요! 왕슬러스의 해결사 양동현! 스코어 1대0이 됐습니다. 최순우 감독의 바램이 인터뷰 때 나왔던 게 지금 득점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예. 이광혁 선수의 지금 왼발 슈팅인가요? 그 다음에 볼 포스트를 맞고 나오는 볼을, 세컨 볼을 양동현 선수가 역시 볼 냄새를 맡네요. 그렇습니다. 올 시즌 2호 골을 터트리는 양동현. 이광혁 선수의 강력한 왼발 슈팅. 예. 양동현 선수의 이 골은 지분을 그래도 한 40%는 이광혁 선수에게 좀 줘야겠는데요. 네. 역시 골잡이에요. 예. 골 냄새... 가치를 이렇게 득점으로 그렇습니다. 증명하고 있습니다. 골 냄새를 맡고 그 지역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? 역시 확실한 올 시즌의 포항을 대표하는 그런 스트라이커입니다. 그렇습니다.